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일 민주당과의 추가 경기 부양안 협상을 전격 중단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나는 협상팀의 경기 부양안 협상을 대선 이후까지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승리한 즉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과 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안 협상을 중단시키고 배럿 지명자 인준으로 의회의 방향타를 조정한 것은 보수 진영의 관심사인 배럿 지명자 인준으로 이슈를 집중시키며 민주당과의 대치를 선명히 하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경기 부양안 타결 지연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며 공세도 강화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여러 달 동안 추가 부양안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극심한 이견으로 처리되지 않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흘러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에게 등을 돌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지킬 협상을 대통령이 끝냈다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기업이 문 닫고 학교가 폐쇄되는 일이 트럼프에게는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디오 워싱턴 최정화입니다.